SBS 비즈 시청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어려운 주식 투자가 쉬워지는 방법. 실시간 주식 정보 무료 추천주 제공. 하단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서 바로 입장하세요.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애널리스트들의 기업 분석이 담긴 리포트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데요. 특히 아무래도 목표 주가에 가장 눈이 가는 것 같습니다. 왠지 목표 주가 상향하면 이제 상승 기대감을 갖게 되는데 관련해서 개인들이 투자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팁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내용은 참고하시되 결과에는 의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상향이 나오는 리포트들 중에서 매출이 증가하는 리포트 그리고 이익 증가를 이유로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들을 조금 중점적으로 참고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보통 리포트 구조가 이러이러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실적이 나올 것이다 이러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러이러한 어떤 근거에 대해서 본인이 충분히 연구하시고 살펴보신 다음에 직접 판단해서 타당하다고 생각될 때만 목표가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리포트를 작성하는 애널리스트들은 IR 자료나 회사 자료에 일반 개인 투자자들보다는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리포트를 잘 활용하신다면 종목 분석에 들어가는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다. 이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투자 의견에 대한 맹심보다는 이제 투자에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자, 그렇다면 올해는 어떤 종목들이 목표 주가를 크게 올리면서 주목을 받았을까요? 관련 내용 조수연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한 금융정보 업체에 따르면 증권사 3곳 이상이 목표 주가를 제시한 기업 281개 종목 중 지난해 말 대비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된 종목은 163개로 집계됐습니다. 그 가운데 높은 상향률을 기록한 상위 종목들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효성중공업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작년 말 대비 60% 이상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됐고요. 이 밖에도 LS일렉트릭, 한글과 컴퓨터, LS에코에너지, 지역난방공사 역시 대폭 상향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위와 2위는 비공개로 되어 있는데요. 두 종목 모두 목표 주가가 작년 말 대비 184% 이상 증가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수치인데요. 그렇다면 올해 목표 주가 상승률 1위와 2위의 주인공은 어떤 종목들일까요?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2위는 아주 근소한 차이로 한미반도체가 차지했습니다. 한미반도체는 반도체 업황 회복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에 평균 목표 주가가 지난해 말 7만 5천 원에서 5월에는 21만 원대로 184.4%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1위의 주인공 바로 HD 현대 일렉트릭이었는데요. 지난해 말 10만 원대에서 29만 원대로 184.8%나 상향 조정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 몸값을 크게 올린 이들 종목들의 주가 역시 계속해서 랠리를 펼칠 수 있을까요? 관련주에 대한 전망과 대응책 계속해서 5스타와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목표 주가가 크게 상향 조정된 종목들 살펴봤는데요. 보시면 가장 높은 증감률을 보인 종목은 이제 HD 현대 일렉트릭이었고 이 밖에도 LS에코에너지, LS일렉트릭, 또 효성중공업까지 전력설비 관련주들의 목표 주가가 대폭 상향 조정됐습니다. 최근 전력설비 관련주들이 워낙 강하게 움직이면서 이제 목표 주가가 주가 상승을 따라가기 바쁘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거든요. 저도 지난해부터 예. 이 전력설비 관련주들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가온전선과 재룡산업 등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높은 수익률을 보여드렸는데요. 사실 HD 현대 일렉트로닉이 시총 대장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력설비 관련주들의 지금 상승은 AI부터 촉발된 것입니다. 생성형 AI를 감당할 데이터 센터 확충이 필요하고 여기에서 소모되는 전력량을 충당하기 위해서 전력 인프라가 새로 구축되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것인데요. 여기다가 더욱더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호재는 미국에서 중국산 전력설비에 대한 수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에는 조금 더 매출적으로 호재로 작용을 했고요. 당분간은 이 상승세가 어느 정도는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HD 현대 일렉트릭에 이어서 이제 한미반도체가 근소한 채로 목표 주가 상승률 2위에 이름을 올렸는데 한미반도체 최근 목표 주가가 이제 21만 원대 상향 조정했는데 사실 올해 들어서면 이미 주가가 지금 130% 이상 오른 상황인데 증권가에서는 21만 원대를 바라보고 있다고 하니까 사실 놀라운 상황입니다.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있다라고는 보여지는데 아, 네. 좀 가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고점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진정한 고점은 아니다. 즉 추세가 깨지기 전까지는 여력이 더 있다라고 보시라는 얘기고요. 한미반도체는 올해만 5만 천 원부터 상승을 시작해서 15만 3천 원, 즉 3배 이상 올랐고요. 실은 그보다도 23년 1월부터 올리기 시작했으니까 그게 그때가 1만 천 원이에요. 네. 1만 천 원부터 이렇게 올 16만 원까지 올랐으니까 15배가 올라온 종목입니다. 증권사 목표치 지금 21만 원 얘기 나오는데 약간 좀 오버를 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주가는 선반영된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것을 가감해서 본다면 지금의 신고가인신에서 조금 더 올라가는 추세로 예상을 해본다. 근데 이거를 보려면 반드시 뭘 봐야 되냐? 엔비디아를 봐야 됩니다. 엔비디아가 더 상승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에 따라서 이 종목의 상승 흐름이 좀 더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목표치를 일단 17만 5천 원, 18만 원 선까지는 제 눈에 보여지는 것이니까 그 정도까지는 한 번 더 보고 패턴이나 흐름 보고 그다음에 이따가 또 중요한 얘기들 한 번 더 전해드릴게요. 네, 목표 주가가 크게 상향된 주요 종목들 살펴봤는데요. 사실 다수의 종목이 이미 높은 주가 상승률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그 속에서도 이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종목들을 엄선해봐야겠죠. 앞서 만나본 종목들 가운데 몸값이 더 뛸 기대주 세 분이 선택해 주셨는데 확인해보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글과 컴퓨터, LS 에코에너지. 한글과 컴퓨터요. 네, 예. 뭐 우리가 좀 익히 잘 알고 있는 종목인데요. 아마 대부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글과 컴퓨터 추가 상승 기대감은 1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 그리고 AI 관련주로의 변신 이렇게 두 가지를 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1분기 실적은 매출 512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96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영업이익이 29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고 있고요. 또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기업에서 클라우드와 AI 기업으로 변신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향후 2026년까지 클라우드와 AI 부문에서 성장률이 연평균 90% 이상을 달성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되고 있고요. 또 수익성의 발목을 잡았던 한컴 라이프케어의 실적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주가 흐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기술적으로는 하락 추세와 매물대 돌파를 앞두고 오늘 조금 조정이 나왔는데요. 시장 전체적으로 기술주들이 조정받으면서 한글과 컴퓨터도 같이 조정 흐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급하게 생각하시기보다는 20일 이평선 네, 부근까지 조금씩 이렇게 매집을 해주신다면 반등하는 구간에서 좋은 성적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호영 대표님은 LS 에코에너지 역시 전력 설비 관련주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력 설비들의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전력 설비에서 국내 탑픽은 LS 그룹입니다. 그래서 LS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데 가온전선 역시 LS 그룹주거든요. 그중에서 가장 오르지 못한 종목이 또 하나가 LS 에코에너지입니다. 이 LS 에코에너지는 LS 전선의 동남아 지역, 그러니까 해외 지주사라고 해외 법인의 지주사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최근 이제 상승을 하기 시작했는데 다른 LS 그룹주들은 올해 초부터 이제 상승 흐름을 잡기 시작하면서 많이 오른 반면에 LS 에코에너지가 많이 오르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를 상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가를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돌파를 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3만 원 이하 구간에서면은 서서히 좀 분할로 접근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 전력설비 관련주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성을 보여주면서 단발성 테마에 그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상승 흐름 그리고 주가 탄력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영구 대표님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요. 네, 러시아하고 우크라하고 계속 전쟁을 지속하고 있고 또 중동 지역의 전쟁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죠. 전쟁 공포감이 결국 주변국들의 전쟁 무기를 수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산 쪽에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 급증은 결국은 실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에어로가 1분기에 충격적인 발표를 했어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83% 줄어들었다. 그런데 여러분들 주가를 잘 보세요. 실적이 이렇게 하향이 되면요. 주가는 반드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하나에어로는 떨어지질 않고 있어요. 네. 그 얘기는 뭐냐. 2분기에 또 K9
자주포를 포함해서 수출이 공격화되기 시작하거든요. 잠깐 쉬는 것일 뿐이고 결국 실적은 계속적으로 업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하나웨어로는 지금도 역시 여전히 매력적인 종목이고 추가적으로 지정 고점 돌파까지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도 관심 있게 매매 전략 진행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주가 상승 기대해보고요. 계속해서 이번 주 마지막 이슈 만나볼까요? 오늘의 투자 정보, 검색창에 SBS 비즈의 재테크존, 크존을 검색해보세요.